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이번 에피소드는 오퍼레이터를 살펴볼 거예요.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이긴 합니다만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주의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복사를 하나 했습니다. 위에 있던 것을 복사를 해서 그대로 다시 이번에는 오퍼레이터예요. 오퍼레이터의 작동 메커니즘을 보는 건데 여기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가져왔었죠. 멀티플라이라고 하는 오퍼레이터를 하나 만들어 두고 있는데 여기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전과 달라진 건 뭐예요? 멀티플라이라고 하는 걸 하나를 더 추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소스와 싱크 사이, 그러니까 프로듀스와 컨슈머 사이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가운데 끼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떻게 됐나요? 이전에는 프로듀서가 있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컨슈머로 연결이 됐었죠. 그렇죠? 컨슈머가 싱크고 프로듀스가 소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싱크도 그냥 싱크가 아니라 뭐 이렇게 하니까 꼭 뭐 펑션 같네. 이렇게 됐어요. 이런 구조인데 이번에는 이제 그 사이에 뭐 들어가느냐니까 오퍼레이터가 들어가는 거. 이런 구조됩니다. 오퍼레이터가 하나만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두 개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세 개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오퍼레이터죠. 그리고 오퍼레이터가 동작하는 메커니즘은 동일하니까, 알고리즘은 동일하니까 그걸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천천히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천천히 보시고 이 코드도 제가 공유를 걸어놓았으니까 들어와서 직접 한번 조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 스크린바 환경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바로 코드를 수정해 보실 수가 있어요. 멀티플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시면은 멀티플라이 바이라고 하는 콘스트에다가 팩터 아규먼트를 받아서 이걸 리턴하죠. 그래서 이걸 리턴하는데 또 얘를 받아서 다시 리턴하는 것이 요걸 또 리턴을 하고 있습니다. 리턴되는 게 이 부분의 펑션이 리턴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아규먼트를 받아야지 하나의 펑션, 아웃풋 소스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소스가 리턴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니까 이 부분을 지워놓고 이제 이렇게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이건 동작하지 않죠. 중간에 하나 끼워넣으려고 하니까 물론 지금은 현재 상태로 동작을 합니다만 이제 이걸 끼워 넣어서 동작을 시켜보려고 하는 거예요. 얘를 바꿔줘야 될 겁니다. 어떻게 바꿔주는지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얘를 그럼 밑에다 좀 옮겨놓을까요? 조금 이따 바꿀 거니까. 그래서 let에서 뭐라고 할까요? new multiply by라고 해야 돼요. let my operator. 아, 죄송합니다. 좀 감겨들었어요. 그래서 my operator에다가 factor multiply by 예를 들어서 뭐 숫자 5를 넣는 걸 하죠. 그럼 뭔가 이게 들어와 있을 거 아닙니까? 들어와 있는 것은 요만큼이 들어와 있겠죠. 그죠? 다시 한 번 더 let에서 new 뭐 이러면 뭐를 쓰든 상관이 없습니다. equal 해서 이게 왜 들어와 있나요? 이번에는 my operator에다가 지금 우리 위에 만들어 놓은 source를 넣죠. 그럼 source가 들어 이 말한 source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얘가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얘가 들어가면은 이제 return 되는 것은 여기에 return 들어가 있을 겁니다. new source. 그죠? 그 output source 이름 그대로 output source라고 하죠. 아웃풋 소스 속에는 요만큼이 들어 있습니다. 똑같은 펑션이 들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웃풋 소스에다가 아웃풋 소스에 싱크를 넣어줬을 때 여기서 말하는 싱크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요 싱크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메이크 싱크에서 리턴된 요 싱크예요. 그걸 우리 여기서 만들어뒀었죠. 싱크. 그렇죠? 그러니까 싱크를 그냥 다 들어갈 게 아니라 제로하고 이렇게 해야지 핸드 스윙크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어떻게 동작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동작하느냐 하는 거죠. 보시면은 여기 아웃풋 싱크 자리에 그러니까 요 들어갈 자리에 여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부분이 동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코드 잘 보시면 이전과 동일한데 여기서 내부적으로 input source, 여기서 말하는 input source는 이건 뭐죠? 이거는 위에 있는 요 source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얘가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뭔가를 넣어서 그냥 호출시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output source 0 sync를 넣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뭐가 이루어지게 되나요? 결과적으로 요게 실행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이 뭐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넣었던 싱크 대신에 새로운 형태의 싱크가 만들어진 거죠. 만큼이. 그죠? 이게 new sync라고 이름 붙입시다. 새로운 new sync by operator. 그게 이 부분입니다. 이해되시죠? 새로운 형태의 싱크를 보내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내주나요? 얘를, 이 싱크가 여기에 들어오게 되죠. 요 소스 자리에 요 데이터 자리 여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싱크를 호출하는 거죠. 어떻게 호출합니까? 제로 잘못됐네. 제로 토크백 이런 식으로 호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싱크 이 토크백을 여기에 토크백이죠. 요 토크백을 이제 이 싱크에게 전달하는 거고 요 전달된 토크백은 누구한테 결국 넘어가게 되나요? 결국 넘어가는 것은 얘한테 넘어오게 되겠죠. 메이크 싱크 결과인 여기에 토크백 데이터 형식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set interval 해서 토크백 1을 전달하게 되면 불러 호출하는 거죠. 이중과 동일합니다. 1을 호출하게 되면 얘는 1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1을 받았으니까 타입 1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이 주피터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하이 주피터 곱하기 5를 하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럼 하이 주피터 곱하기 5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진행해 보면은 하이 주피터리 두 번 넣으면 끝이죠. 하이 주피터 하이 주피터 두 번 넣으면 합니다. 5 곱하기 5 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왜냐니까 컨솔 로그를 시켜놨으니 그렇죠? 이게 컨솔 로그가 아니라 다른 게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return 5 5를 리턴하는 거예요. 5를 리턴했을 때 이 리턴된 5가 넘어와서 얘랑 여기랑 곱해져서 이상하게 그러니까 5 곱하기 지금 우리가 팩트를 멀티플라이 바이 5로 만들어줬죠. 그러니까 25가 나오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막상 해보면은 아무것도 안 나온단 말이죠. 그죠? 그냥 리턴 5 해가지고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RxJS와의 차이점입니다. RxJS 같은 경우는 리턴했을 경우 곳이 넘어가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싱크로 쳐야 되겠죠. 싱크 전달받은 싱크에다가 데이터는 1번 타입은 1번이고 숫자를 5를 넣어주는 거죠. 이 싱크가 무슨 싱크죠? 이 싱크가 바로 이 싱크입니다. 그럼 1과 5 여기 들어가게 되겠죠. 타입이 1이 됐으니까 아웃풋 싱크에다가 1에다가 데이터 5, 데이터 5 곱하기 팩터. 팩터는 좀 3으로 바꿔놓죠. 둘 다 5니까 헷갈리네요. 그죠? 3. 그러면 3 곱하기 5 해서 그것이 아웃풋 싱크에다가 싱크 어딨죠? 쭉 올라가면은 타입 1인 경우 컨솔 로그 데이터 여기 자리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저장하게 되면은 보다시피 15, 15 두 번 나오죠. 그냥 헷갈리죠. 아마 헷갈리실 거예요. 한 번만에 바로 이해가 되진 않으실 겁니다. 뭔가 조금 꼬여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제가 좀 그려놨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오퍼레이터입니다. 오퍼레이터 이거 이게 인풋 소스. 그래서 컨슈머가 싱크를 보내주게 되면은 이 싱크를 받아서 오퍼레이터가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오퍼레이터라고 얘기할까요? 오퍼레이터 새로운 싱크를 만들어서 인풋 소스에 던져주게 됩니다. 새로운 싱크를 만든 것이 어디 있나요? 이 부분입니다. 이게 새로운 싱크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 이제 인풋 소스에서 토크백을 전달하죠. 토크백 전달하는 것은 요 토크백이잖아. 소스 토크백.
싱크에다 토콜백 전달하게 되면은 요 토콜백 여기 싱크잖아요. T에다 D 전달하게 되죠. 그럼 이 D를 그냥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 바꿔서 다시 싱크에다 전달하죠. 호출하죠. 아웃풋 싱크. 그죠? 이게 새로운 싱크이고 그 싱크를 이용해서 소스가 제로 토크백을 하는 경우 그 경우 혹은 지금 같은 경우는 싱크가 1과 숫자 5를 전달하고 있죠. 그죠? 그죠? 그럼 여기 이 1과 5가 어디로 들어가게 되나요? 여기 1은 여기로 들어오고 여기 5는 여기에 들어오게 돼. D5로 들어오게 되죠. 그죠? 그런 다음에 T가 1이니까 아웃풋 싱크를 또 호출합니다. 그죠? 토크백을 통해서 다시 싱크 호출해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크백과 싱크가 섞여 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싱크에다가 1 하고 여기 5 받은 게 이 5가 어디로 나왔나요? 5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팩터는 뭐죠? 팩터는 밑에 3이잖아요. 3. 이 3이 여기 들어오게 되죠. 3 곱하기 5 해서 15. 1과 15가 아웃풋 싱크로 전달되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림을 표시하시면 싱크가 뉴 싱크로 바뀌게 되고 토크백도 뉴 토크백으로 바뀌어서 컨슈머에 전달되게 됩니다. 이게 오퍼레이터 하는 역할이죠. 이해되시나요? 나머지는 리퀘스트 데이터하고 남은 동일합니다. 천천히 한번 코드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